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8일 밤 7시 30분입니다. 요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은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좀 우스꽝스럽고 코미디언 같고 어떤 때는 좀 실성한 것 같기도 해서 하여튼 이게 미국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미국의 백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민주주의란 게 참 약점이 많구나 하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상대하면서 썼던 유명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러브레터. 김정은이 친서를 쓰면은 황송하게 받았다는 듯이 아주 뷰티풀 레터가 왔다. 아름다운 편지가 왔다. 러브레터를 주고받는다. 연애편지를 주고받는다. 나는 사랑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미국 언론은 아니 독재자를 상대로 무슨 연애 뷰티풀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 준동하는 좌파들은 아주 환호작약해 마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정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 드디어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두 사람이 연애하는 관계니까 미국과 북한의 화해, 그리고 그 이어서 남북 화해,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하겠구나. 국가보안법 없어져야 된다. 이제 수구 반동 세력 젖히고 진짜 평화 세력끼리 평화 경제도 만들고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러브레터? 아니 그걸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내가 빈정거린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트럼프가 러브레터, 뷰티풀 레터 이런 말로 한국의 친북 세력을 갖고 놀았다는 것 아닙니까? 친북 세력을 갖고 놀고 조롱했다는 거죠. 아마 김정은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흥미진진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 존 볼튼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존 볼튼과 사이가 나쁜 건 아시죠? 존 볼튼은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고 보수 본류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한 17개월 동안 트럼프 밑에 있으면서 기록을 해가지고 최근에 회고록을 냈는데 그 회고록을 통해서 트럼프는 국가 지도자로서는 안 될 사람이, 안 되어야 할 사람이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간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하노이 회담에서 속지 않도록 자기가 고심해서 하노이에서만은 김정은을 트럼프가 갖고 놀게 하는 그런 상황을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에서의 약점과 무지를 그냥 폭로를 했는데 그 폭로가 너무나 트럼프에게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볼튼에게 신경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볼튼을 공격하고 나왔습니다. 트위터에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또라이. 와코. 영어의 와코는 괴짜. 또라이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또라이 존 볼튼은 내가 김정은으로부터 온 러브레터를 진짜 그렇게 여기면서 김정은을 상대한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방금 들었다. 분명히 나는 그저 빈정거린 것이다. 빈정거린 것이다. 사카스틱이란 표현. 빈정거린 것이다. 그걸 곧이곧대로 믿었다니 볼튼은 완전히 얼간이다 했습니다. 얼간이. Bolton was such a jerk. 얼간입니다. 얼간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편지 받고 러브레터, 뷰티풀 레터 받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야 남북 관계가 잘 되겠구나, 미북계 미북 관계 뭐 종전 선언 곧 나오겠구나 이렇게 키웠던 좌파 언론이 완전히 뺨을 맞았습니다. 부끄럽게 됐어요. 아니 며칠 전에 제가 보도했습니다만은 2018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만나고 나서
김정은이가 초청장 보내면은 방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국 언론이 2019년쯤 되면은 교황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북한에 미사를 치르는데 거기에 김정은이가 참석할 것이고 어쩌고 이렇게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전에 김정은이가 초청장을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한 게 되어버렸는데 그때하고 이게 비슷한 코미디입니다. 비슷한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검색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레터, 뷰티풀 레터 했다고 했을 때 한국의 이 얼빠진 좌파 언론들이 얼마나 박수쳤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걸 잡아서 또 조롱거리로 한번 삼아봐야 됩니다. 이거 전국민 조롱거리의 또 소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얼마나 자주 써먹었는지요? 이 러브레터라는 말을 지난해 6월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으로부터 매우 아름답고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018년 9월 29일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웨스트 버지니아주 윌링에서 열린 유세에서는 김정은을 언급하면서 나는 정말 세계 나갔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이건 진짜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편지를 썼다. 그것은 훌륭한 편지였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취재하는 기자들을 가리키면서 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사랑에 빠졌다고 또 나를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논란을 빚으니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뿐이다. 한 발 물러났다가 그 뒤에 또 계속 이런 극찬을 해제켰습니다. 또 트럼프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오더니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은 주민들을 사랑하고 주민들은 김정은을 존경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봐가지고 트럼프는 이제 김정은을 쓸모없는 존재로 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선거 때니까 외교적 성과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 IS 두목을 죽인 거 등등 이스라엘과 UAE의 국교 정상화를 뭐 성공시킨 거 이런 걸 쫙 자랑하는데 이상하게 김정은 만난 이야기를 안 해요. 그 과거에는 김정은을 만나서 내가 김정은을 안 만나고 했으면은 오바마가 계속 집권했으면 전쟁이 났다. 내가 전쟁을 막았다. 그러고 미군 유해 갖고 오지 않았냐. 지금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실험도 안 하지 않느냐. 이걸 막 자랑을 했는데 요새 자랑 안 해요. 왜냐? 미국 보수층에 그게 안 먹힌다는 이야기죠. 안 먹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건 아마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김정은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큰 양보를 하고 해가 또 한국인을 위태롭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것은 트럼프도 계산을 해보니까 김정은 팔아먹기는 이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김정은도 지금 입장이 곤란하게 된 걸로 보이는데 근데 볼튼이 요사이는 트럼프 대통령 욕을 별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왜 갑자기 순재 공개를 했는지 하는 생각은 조금 있으면은 워싱턴 포스트의 유명한 기자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해가지고 닉슨을 몰아낸 밥 우드워드 기자가 경로 레이즈라는 제목의 글을 쓰는데 그게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편지 25통을 다 입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그것은 장난이었다. 비아냥된 거다. 비꼰 거다. 라고 표현해가지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볼튼은 요 며칠 전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정을 냈습니다. 즉 2018년 11월 1차 세계대전
종식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프랑스에서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에 가까운 미군 전사자 묘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헌화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때 비가 왔는데 헬리콥터가 운행하기가 어려워서 안 갔다고 변명을 했는데 요사이 애틀란틱이라는 잡지에서 폭로한 걸 보면은 그게 아니고 트럼프는 내가 왜 전사자, 저 패배자들 있는데 내가 왜 가야 하느냐. 비가 오니까 에어스타일 망친다. 이런 유의 이야기를 했다고 폭로가 됐습니다. 근데 볼턴이 그때 수행을 했어요. 볼턴이 인터뷰에서 나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 라고 해가지고 트럼프에게 상당히 유리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왜 볼턴이 화가 나가지고 모조리라든지 또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핵화 사기극,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사이의 비핵화 사기극이 있었다. 무도회, 가장 무도회가 있었다. 그것이 오늘 폭로가 되었습니다. 러브레터는 그건 그냥 빈정거린 거다.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김정은에게도 그리고 거기에 기대했던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